8번, 함수 f(x)는 x제곱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 dx 더하기 1부터 27까지 gx dx의 값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역함수식을 사실 구할 수 있지? 이거는 역함, 그러니까 세제곱근 x가 돼. 세제곱근 x. 역함수 구하면은. 그러면은, 근데 문제가 뭐냐? 얘를 구하려면 인테그랄 1부터 27까지 세제곱근 x dx. 문제가 뭐냐? 이거 적분을 못하지. 문과 과정에서는. 이과 들어가면은 요 세제곱근, 이거 이제 그 제곱근의 적분도 이제 배우는데, 문과 학생은 요거 적분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적분법으로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얘는 구할 수 있는데, 요거 적분할 수가 있지. 근데 얘를 우리가 적분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분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구하는 문제다. 그래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함수의 적분이 나올 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 그래프. 근데 요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구하기가 쉽지. x가 1부터 3까지야.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1부터 3까지면은, 일단 x가 1일 때 요거 집어넣으면은 1,1 지나고 3,27을 지난다고. 3에서 제곱.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봐. 그럼 1,1. 1,1. 3,27. 27이면 이 정도, 3만, 아, 요게 되겠네, 요게. 그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돼. 요렇게. 그렇고, 그러면은 여기가 나타내는 게 어디냐면은, 1x가 1부터 3까지 딱 자른 다음에 요 부분의 넓이가 여기 적분이 나타내는 구간이 적분이 저저 인테그랄 저 적분이 나타내는 부분이야. 여기 넓이. 여기 넓이가 일단 이제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됐고. 그러면은 얘도 이제 그래프 그리자고 얘. 그럼 1부터 20까지. 그럼 x가 1이면은, 야, 그럼 여기 1이 나왔네. x, 그러면 얘는 1일 때 1이고, 1,1, 그러면 x가 27이면은, 여기 있네. 27,3 지나네. 야, 그러니까 요거 대칭시킨 게 요거고, 요거 대칭시킨 게 요거고. 그럼 그래프 그리는 게 쉽지? 그러면 1, 요 점에서 만나고, 그다음에 27,3. 27,3. 그러면은, 여기 되게 요거. 그럼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돼. 그래서 이 부분이 나타나는 게이 부분의 넓이야. 이 부분의 넓이. 여기가 나타내는 게. 근데 가만 보니까 지금 요두 fx랑 gx는 이게 역함수 관계니까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도 시켰기 때문에, 직선 y는 x 대칭도 시켰기 때문에 모양이 같다고. 지금 구간도 같지? 그러니까 모양이 같아, 모양이. 그러니까 모양이 같아? 그럼 가만 보니까 뭐가 있냐? 뭐가 있냐면은 요 부분이랑 모양이 같으니까, 그러면은 넓이는, 여기 넓이는, 야, 여기 넓이랑 같겠네. 그렇잖아. 여기 넓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요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요로 갖다 붙인다고. 이렇게 갖다 붙여.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fx 그러면 여기는 아까 요거 요 부분이었지, 요 부분 fx 인테그랄 그 여기 왔다고. 여기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은 요 여기 넓이에 여기 넓이. 그럼 다 구했네. 어떻게? 그럼 이거는 전체 사각형에서 요거 빼면 되겠네. 그치, 요거 빼게. 그러면 전체 사각형에 여기 3이었지, 3. 여기 27. 그러니까 전체 사각형 넓이는 3 곱하기 27에서 빼기, 여기는 1 곱하기 1이잖아, 1 곱하기 1. 1 곱하기 1. 그러니까 얼마냐? 81 빼기 1. 그래서 얼마? 80. 80. 답이 80이다, 80. 아, 이거 문제가 아주 답 5, 아니, 4번, 4번. 이렇게 그래프를 그래가지고, 요거 빼든다는 거 까먹으면 안 되고. 9번. 9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8초 동안 움직인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 같을 때 옳게 말하는 학생을 찾으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속도 그래프다, 속도. 속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알려주는 게 뭐냐? 요거 시간이지, 시간. 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점. 요 점은 뭐냐? 1초일 때 속도 얼마? 2.
요거. 그 요점은 3초일 때 속도 2이지. 그럼 요거는 4초일 때 속도 0. 그러면 이거 정지했다는 얘기네, 4초일 때는. 요거는 5초일 때 속도 마이너스 2. 여기도 6초일 때 속도 마이너스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요 구간을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요 구간은 속도가 변함이 없다. 속도 변함이 쭉 갔다니까. 요건 이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지. 속도 빨라지다가 속도 변함이 없다가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 줄어들다가 정지했다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왼쪽으로 하는 거야. 방향 바꾼 거지. 왼쪽으로 막 가다가 속도 변함 없다가 점점점 속도가 줄어들다가 정지. 정지. 그거라고. 그러면은 일단 그리고 이제 요거는 VT고, 그러면은 요 면적은 위치다. 면적은 위치를 나타낸다, 위치. 위치. 그러니까 요 속도를 적분하면은 위치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해지 보자, 해지. 해지 아주 이쁘게 생겼네. 점피는 출발 후 8초 동안 운동 방향이 두번 바뀌었다. 운동 방향. 그러면은 이거 여기는 뭐야? 플러스잖아, 플러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여긴 정지했고, 여기는 마이너스, VT가 마이너스지, 왼쪽이지, 왼쪽. 그러니까 한번 바뀌었다, 한 번에. 틀렸다. 틀렸는데 웃고 있네. 자, 그래서 한번 바뀌었어, 여기에서. 4초일 때. 그 틀렸고. 자, 민호. 점피는 출발한 지 4초 후에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여기. 그치? 계속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계속. 여긴 계속 오른쪽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이거지. 계속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4초까지는 속도가 양수니까 계속 오른쪽으로 가다가 4초부터 왼쪽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4초 후에 가장 맞지? 민호는 맞고. 민호 잘하네. 그다음에 수진이. 점피는 출발한 지 8초 후에 다시 원점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같으면 원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넓이는 오른쪽으로 간그 위치고, 요거는 왼쪽으로 간 위치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한번 더 구해보자고. 여기가, 2분의 1? 1이구나, 1? 1? 여기 넓이가 2 곱하기니까 4. 여기 넓이가 1. 여기는 그거잖아. 적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적분하면은. 여기는 2, 여기는 2 곱하기 2가 되지. 2. 그 마이너스 2. 적분하면은. 밑에 있으니까. 적분하면. 그럼 여기는 플러스 6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5고. 그러면은 8초 후에는 원점에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1만큼 있네. 수진 틀렸다. 수진이. 플러스 1만큼 있는 거야. 10번. 10번. 3차 함수 fx의 도함수 y는 f 플라임 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 함수 fx의 극대값이 8이고 f1이 6일 때 fx의 극소값을 구하시오. 이거 할게 많은데? 근데 이 지금 f 플라임 x의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f 플라임 x 식을 잡을 수 있겠다. f 플라임 x. 그럼 요 식을 잡으면은 요것도 우리가 그 부정적분으로 구할 수 있지, fx가.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비례상수라든지 미지수는 이제 요걸로 요거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 요 이제 순서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좀 그려봐야 된다. 그럼 이제 그래프 보고 우리가 f 플라임 x의 식, 이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x축하고 0하고 2에서 만나니까 그 x 가로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최고창에 계속 k로 잡,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요 그래프의 식이. 요거 이제 그래프를 보고 든 거야. 그러면은 f 플라임 x는 kx 세제곱 마이너스 2k 제곱 kx 제곱 마이너스 2kx다. 그러면 우리가 fx를 구할 수 있지. 이거 부정적분 구하면 되니까. 그럼 3분의 1 kx 세제곱 마이너스 kx 제곱 플러스 적분 상수 c. 자,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k 값하고 c 값을 구해야 되네. 극대값이 8, f1이 6. 그러면 극대값은 어디서 나오냐? 극대값은 아무튼 x가 0이, 그러니까 요 점에서 나올 텐데, f 플러스 x가 0인, 0 또는 2에서 나올 텐데, 그럼 여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요점은? 요점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지? 가면서. 그러면 극대값은 뭐냐? 플러스에서,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할 때, 그러니까 증가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할 때, 그러니까 여기지, 여기. 여기, 그러니까 F 플라임 X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 극대 나온다. 그럼 여기 극소겠지. 여기가 극대. X가 0에서 극대. X가 2에서 극소가 나오겠네. 그러니까 극대값이 파란 얘기는 F 0이 8이다. 8. 어? 그럼 C가 8이네. 아, C가 8이구나. 자, 그럼 C가 8 나왔고. 우리 K 값만 하고 K는 요거 집으면 되겠네. F1은 6. 그럼 1 집어넣어. 그 X에다가 1. 그러면은 3분의 1K 빼기 K 더하기 8 하면 뭐라고? 6이라고 6. 그럼 동량 계산.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K는 8 넘어가면 마이너스 2. 그럼 K는 3이네. K는 3. 그 K가 3이니까 우리가 FX가 나온다. FX. 여기다가 K에다 3 집어넣으면 되지. 3 집어넣으면은 X3제곱.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8. 8, 요거로. 자, 근데 구하는 게 fx의 극소값. 극소값은 2 집어넣으면 되겠네. 2 집어넣는다고. fe.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3 곱하기 4니까 12 더하기 8. 그럼 얼마냐, 그러면은. 4. 그래서 답이 4다. 4. 극소값 4. 다음 11번. 11번.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6x 제곱 빼기 2x dx가 32일 때 실수 a 값을 구하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정적분을 구할 때 여기 그거 적분 구간에 이렇게 이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게 나온다. 그러면은 되게 쉽게 풀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 여기 함수가 그 지수가 홀수인 거는 지워도 돼. 0이 돼 버려. 0. 지수가 홀수인 거.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6x 제곱 마이너스 2x 가로 dx는 32 이렇게 나오면은 지수가 홀수인 거는 0이 돼 버린다. 0. 0이 돼 버려. 0. 그러니까 만일에 여기 x 세제곱 있어도 만약에 더하기 뭐 x 세제곱이 있다. 이것도 0돼 버려. 0. 0돼 버려. 그 지워 버려도 돼.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6x 제곱 있잖아, 6x 제곱. 그럼 6x 제곱. 그럼 이것도 어떻게 구하면 되냐? 얘는 0부터 a까지 해놓고 두배 하면 돼. 똑같아. 그러니까 a 집어넣을 때랑 마이너스 a 집어넣을 때랑, 이게 두 배가 된다고. 0, 그 다음에, 6도 앞으로 빼. 6 앞으로 빼고, x 제곱, dx는 32. 요거 풀면 된다, 요거. 그럼 요거 풀면은, 6 곱하기 2는 12지, 12. 그러면은 요거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x 제곱 dx는 12분의 32. 12분의 32. 4로 하면은 3분의 8. 약분. 3분의 8. 요거 구하면 된다. 요거. 그럼 요거 부정적분. 3분의 1 x 세제곱. 0부터 a까지. 얼마? 3분의 8. 아이고, 쉽네. 그러면 3분의 1a 세제곱은 3분의 8이다. 3분의 3번. 그 a는 2. 답이 a든 얘가 2다. 12번. 12번. 함수 fx는 인테그랄 x부터 0까지 4t 세제곱 빼기 3t 제곱 dt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로 1번 f 플러스 x 구하시오. 가로 2번 정적분 1부터 2까지 f 플러스 x dx 구하시오. 근데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 적분 구간에 x가 있다. 이거 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리미트, 이거는 근데 x가 밑에 있네. 그러니까 x가 위에 있는 걸로 쓰자고. 뭐 x 0부터 x. 뭐 여기는 0이 돼도 되고, 사실 2가 돼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숫자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fx, ft, dt. 이런 문제가 나잖아. 그러면은 100% 적분 구간에 x 있으면 100% 미분, x 미분, 이거를
이거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지금 요건 뭐냐면은, FTDT야. 그러니까 여기는 T로 나와 있고, 적분 구간은 X 나와 있다고, X.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요거를 미분하잖아? 미분하면 뭐가 되냐? FX가 돼. 미분하면은. FX. 그러니까 미분하는 문제, FX. 근데 그러면은, 왜 미분하면 FX가 나오냐? 이거 이제 또 중요하니까, 설명을 하면은, 여기에서 얘를 적분한 거, 적분한 거, 그러니까 적분한 걸 우리가 라지 FT라고 하면은, 라지 FT, 라지, 그러니까 라지 FT, 이거, 라지 FT를 미분하면 FT가 되겠지? FT. 그러니까 얘를 적분한 게 라지 FT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얘를 이제 적분했잖아. 라지 FT가 되고, 적분 구간은 2부터 X까지. 2부터 X까지. 그래서 이렇게 돼. X 집어넣고, 빼기 2 집어넣고, 2 집어넣고, 이게 되는 거고. 그럼 요 상태에서 얘를 미분해버리면은, 얘를 미분하지? 그요 상태에서 얘를 미분해버리면 뭐가 나온다? 요거를 미분해버리면은, 요거는 0이 되고, 상수 넣었으니까, 숫자라고. 얘는 뭐 돼? F 플러스 X 되니까, FX가 나오겠지, FX. 되게 중요하다, 요게.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는 X가 밑에가 있네? 보기가 좀안 좋으니까 일단 마이너스 붙이자. 마이너스 붙이면은 이게 바뀌어. 적분 구간이 아 0부터 x까지 되겠지. 0부터 x까지 해놓고 가로 4t 세제곱 빼기 3t 제곱 dt 해놓고 양변 어떻게 미분한다고. 미분 요 미분한다고. 미분 여기는 x 미분이야. x 미분. 그럼 여기는 F 플라임 X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 T에 X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가로치고 4, X 세제곱 빼기, 3, X 제곱. 그래서 F 플라임 X는 마이너스 4, X 세제곱 더하기, 3, X 제곱. 이게 가로 1번이네. 마이너스 4, X 세제곱 더하기, 3, X 제곱. 그러니까 요거 그냥 암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떤 과정으로 나왔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 예. 그러면 이제 필요 없지. 근데 시험 볼 때는 그냥 해도 되고, 바쁘니까. 시험 볼 때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떤 과정으로 나왔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왔고, 이제 가로 2번. 그러면 정적분 1부터 2까지. F 플러스, F, 나 구했지?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dx. 이거 구해야겠지, 이거? 이거 구하면은 이거 부정적분 그러면은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x 3제곱 1부터 2까지. 그럼 얘는 2 집어넣고 빼기 1 집어넣고. 그럼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8.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없어지네. 그 마이너스 8. 답이 마이너스 8이다. 마이너스 8.